네, 캔사스시티 로얄스 계속 승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JHS라는 브랜드를 조슈아, 조시, 조시 스카트. 네, 조시 스콧 네. 브랜드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 오버드라이브였으면 두 번째 시간에는 거의 디스토션이죠. 예. 네, 거의 그렇게 이펙터에 저희가 첫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펙터 두 대를 항상 먼저 선택을 해서 들려드리는데 그 다음에 역시나 딜레이고요. 네, 같은 거죠. 네, 공간계가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예. 네, JHS의 앵그리 찰리 버전 3, V3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9만 8천 원. 여기서도 막 딜레이 이런 게 나오나 보죠. 네, 그렇죠.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뭐 나옵니다. 다 갖고 예, 왔다니까. 막 50몇만 원짜리 막 이런 이펙터들도 있고요.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이 이제 TS9을 겨냥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프리앰프 대용으로 해서 JCM 800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막 JCM 800, 네. JCM 900, 네. JVM 이런 거막 얘기하면은 그뭐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이나 지금 기타 치시는 분들 참 갖고 싶고 쳐보고 싶죠. 막 JCM 네네네. 800 쳐보셨어요? JCM 800? 아니요, 안 쳐봤습니다. 800은. 그 진짜 안 좋거든요. 그냥 그게 합주시에서는 멋있는데 네. 아 집에서 딱 이렇게 콤보로 치잖아요. 참그 뭐랄까 종이 찢어지는 소리 나요. 아. 좀 클래스 A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정제가 덜된 소리가 나요. 되게 와일드한 앰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매치리스나 이런 뭐 하이엔드 앰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둔탁하고 날카롭고 원시적인 소리가 나는 앰프가 네네. 합주시에 잘 맞아서 좋은 거지, 이렇게 무슨 CD에서 나온 소리라든지 뭐 폴길버트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JCM 800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진짜 JCM 800 소리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렇군요. JCM 800을 잘 맞춘 소리가 날것 같습니다. 나올 거다. JCM 800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JCM 2000이라고 하지 않고 800이라고 해놨다라는 건 그만큼 빠져나갈 구멍을 파놨다. 아, 뭐 그런 이런 수도 있죠.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막 소리가 왜 이래요? 사실은 JCM 800이 이렇게 좋은 앰프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빠져나가겠다. 하겠지.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생전 처음 보는 이펙트한테 이렇게 좋은 소리를 안 할까요? 첫 급발이 네, 첫 급발부터 해갖고 얘 800이 별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운 접근이자 견제인 거죠. 저희가 JSH하고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말만 그렇게 했지 오버드라이브 점수가 8.0, 8.0이 나왔어요. 사실 굉장한 거죠. 대단히 높은 시작이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이 디스토션도 괜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이펙터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기술고문관 강일이가 뒤쪽을 까놨습니다. 이거 까놨습니다. 이따가 내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앵그리 찰리잖아요. 앵그리 찰리. 화난 찰리. 네. 화난 찰리. 이게 JHS 페달 중 개인향이 가장 많은 페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개인향이 많은 페달들이 있겠지만 뭐 메탈이나 뭐 이런 거 전용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개인이 많이 먹는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툼하고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샬 앰프 사운드 재현에 충실하기 위해서 3밴드 이퀄라이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륨과 드라이브로 각각 프리앰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뒤쪽에 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판 역시나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저기 뭐였죠? 첫 급발 모델 예, 모닝 모닝 글로리 글로리. 네 모델하고 어우, 비교할 정도로 조슈가 사인도 했네요. 네 아. 5, 15, 17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17년 5월 15일 날 만들었네요. 아 그렇군요. 이야 그런데 잘 보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아주 깔끔한 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는 뭐 그런 뭐 하이컷이나 이런 버튼은 없고요. 이렇게 아, 하이컷 이런 거 없고요. 네, 뒷면에 보셨습니다. 앞에 뭐다 있습니까? 앞에 다 있어서 뭐 하이컷은 뭐 여기 트레블이 있는데 뭔뭐 그렇죠. 하이컷은 뭐. 네, 그러면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험버커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타를 안 바꾼 채 앉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험버커 먼저 보고 싱글 넘어가겠습니다. 마샬이죠? 오, 야.
아, 황홀해요. 게임 12시 3시 메탈 존. 엄청난데요? 야 좋다. 네, 이거 이것도 드라이브 그 드라이브에 비해서는 그 잡음이 별로 안 나는데 피드백이 나네. 네네네. 이게 이렇게 해놓고 미드를 싹 깎고 네. V자 세팅하면 메탈 존 소리 나요. 그렇죠, 메탈 존이죠. 네 그렇습니다. 굿. 자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팬더를 뭐 가서 잠깐만 들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의미는 없지만 팬더로 가볼게요. 그냥 기타 안 바꾸고. 네. 괜찮네요. 어 괜찮다. 잘 어울립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이게 기본 톤이었는데, 네, 싱글로 바꿔볼게요. 어, 이거 존, 이게 더 확 옵니다, 느낌이. 메탈 존 소리까지 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그것도 고무적인 일이네요. 겁나게 빈티지하게. 네. 싱글 코일에 잘 어울릴까요? 싱글 코일에 오버드라이브가. 톤 잡기 나름이죠. 네. 야, 이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다는 게 아주 좋네요. 네, 펜더 앰프로 바꿨습니다. 펜더는 지금 요 정도 기본 톤에서 좋습니다. 어 아까 어 팔, 이거 아까 팔 준 거 잘했네요. 네. 막 구 같은 거 줬으면 큰일 뻔했어요. 아, 이거 좋습니다. 어 싱글의 팬더 앰프에다 연결했는데 오버드라이브가 아닌 디스토션으로 이 정도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어 아주 여기저기 상성이 좋은 이펙터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CD밴드 이퀄라이저가 어 너무 잘 먹어. 네. 그 아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험버커에다가 우리가 연주하다가 싱글을 딱 그 톤 자체에다가 끼우면은 갑자기 싱글이 확 쏘고 나르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때 이제 하이 좀 줄이고 미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톤이 잡힌다라는 거. 싱글, 험버커, 팬더, 마샬 할 것 없이 어떠한 조합으로도 괜찮았던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 좋네요. 물건입니다. 그러면 어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gry Charlie. Angry Charlie. 네.
화난 찰리. 네. 앵그리 버드를 적었다는 건가? 앵그리 버드. 빨간색이고. 그렇죠. 앵그리 찰리. 60년대 말 70년대 메탈 존이 있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표현 드리겠습니다. 빈티지 메탈 존. 네, 빈티지 메탈 존. 아까도 저희가 실험을 해봤지만 미드를 완전히 깎고 하이랑 로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메탈 존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되게 과도하지 않은 딱 빈티지 메탈 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289,000원인데 이게 지금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뭐랄까 가성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내면서 할 건 다 해주는 츤데레 찰리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찰리죠? 아, 예. 딱 적절하게 화나 있는 느낌이에요. 아 뭐야 말하면서 이거 해주고 찰리 좀 그렇게 화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좀 뭐 다 해주는 느낌. 되게 착한데. 그렇습니다. 네. 츤데레 같은 이펙터예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겠습니다. 첫 코드에 놀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런 이런 느낌. 자,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8.5, 8.5. 네, 우리 모닝글로리에 비해서 네.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더 주목되는 게 네. 뭐 공간계랄지, 뭐 딜레이랄지, 뭐 페이저 이런 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오버드라이브 8 받고, 디스토션 8.5 받고 아주 시작이 쌍콤합니다. 네. 네. 개막전 12연승이 그게 좀. 개막전인가 이거 계속. 예, 이게 좀 신경 쓰여요. 온 시즌 들어가서 네,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브랜드입니다. JHS 조시. 네. 스콧. 스콧. 네. 캔자스시티 로얄스 등수 한번 볼까요? 잠깐만. 네. 아메리칸 리그예요? 내셔널 리그요? 아메리칸 리그. 3위네요. 오, 인디언스, 미네소타 트윈스,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로얄스네요. 와. 그러네요. 3위네요. 네. 그리고 게임 차가 1등하고 3게임 차밖에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승이 44승 43패인데 네. 최근 연속 3패째입니다. 이제 슬슬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저기까지 올라가요. 저기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가요. 그렇군요. 강팀입니다. 네. 네. 강팀이 끝까지 강팀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JSA 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이펙터 모아서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